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좋은 밤 되셨습니까? 예, 또 날이 밝고 있습니다. 예, 동해안의 해는 예, 약속이나 한들 한 문득이지 않고 저렇게 햇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여름의 기승도 한풀 꺾이고요. 새벽으로 찬 기운이 많이 올라옵니다. 이제 바닷물도 많이 차가워 오네요. 파도 소리가 좀 섞여도 좀 그냥 이렇게 피서 나왔다 생각하시고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이제는 또 코로나가 다시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마스크 업체 보고 수치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입니다. 팬 여러분들,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또 아리사 여러분, 예, 오늘은 크게는 한 세 가지 단락의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한 분도 많으리라 봅니다. 그러나 팔봉샘 TV의 구독자 여러분도, 시청자 여러분,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또 이렇게 방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. 예, 여러 사람이 또 이렇게 알려야 또 여러 가지, 그죠? 우리가 또 호응을 또 얻을 수도 있고요. 또 새로운 표현을 또 얻을 수도 있고,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뭐 이렇게 열어드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작은 방송의 힘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먼저 어제도 참 또 이렇게 커피값을 보내주신 또 두 분 여사님, 예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잘 사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에는, 예, 잘 아시다시피 또 우리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, 소똥구 보고 놀란다는, 그죠? 깜짝 놀랐죠. 두 달 구속이 연장이 된다는 소식에, 그것은 당연한 어떤 절차 중에 하나랍니다. 그렇지 않으면 구속 연장이 안 되면 8월 12일 날 나와야 되는데, 그죠? 예, 그 연장이 돼야만이 그 구속, 그죠? 구치소에서, 있다가, 다시 재판을, 공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, 예, 연장을 검사 측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, 그런 절차 중에 하나랍니다. 오늘 정말 깜짝 놀랐죠. 그죠? 그래서 뭐 보고, 놀라가서 뭐 보고 놀란다고요? 아주, 그죠? 심장이 둘컹한, 또 아리서버님들 팬분이 많았으리라 봅니다. 그죠? 그거는 당연한, 어떤 절차 중에 하나라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두 번째는 또 좋은 소식이, 그죠? 또, 우리가 저기 뭡니까? 이용환 기자죠? 그죠? 채널A 사팀, 강력사팀. 거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세 분의 위원이, 모두가 하자가 있다. 잘못된 방송이다. 그죠? 거짓 방송이다. 또 장애인 비하, 그죠? 이런 흉내, 모든 것이 잘못됐다. 그죠? 강력한 어떤, 뭐, 이렇게, 처벌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세 분의 위원이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, 그죠? 그 방송 자체에도 어떤 제재가 갈지 않을까,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사람이, 그죠? 그 안에 재판장에는 어떤 카메라를 틀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꼭 본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죠. 결국 그것은 지탄의 대상이 됐고, 모든 것은 칼날은, 그죠? 본인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, 그죠? 엄지손가락 하나는 앞을 보지만, 예, 새 손가락은 자기를 보지 않습니까? 그죠? 남의, 그 남을 손가락질 할 때는 손가락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치가, 야,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, 여러 가지, 하나는 절차적인 거고, 그죠? 또 하나는, 본인이 잘못한, 그죠? 자승자박, 그죠? 인과응보죠. 예, 모든 것은 자업자득으로 돌아가는, 그죠? 이용환 기자도 앞으로 인생살이에서는, 그죠? 말 한마디 행동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고 남을 헐뜯을 때는, 그 기왕이면 비유법도, 그죠? 아무리 기자지만 예쁘게 써야 되고, 기왕이면은, 그죠? 우리가 같은 말, 그죠? 따뜻한 밥 먹고 나와서 좋은 말 하면서 충분히 기자노를 할 수 있는데, 앵커를 할 수 있는데, 너무 심하게, 그죠?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던지는 사람은 모래가 되지만 받는 사람은 바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예, 그런 것도 그 참 앵커는 앞으로 살면서 많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우리 택시 아저씨 그 타는서 얘기죠. 야, 그지 참 아주 뜨겁게 또 다 이렇게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강홍일 기자 출신이죠. 그분은 또 이렇게 직접 뭡니까 통화를 하고 또 이렇게 했는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김무중 가수가 정말 뭐 어떤 바라거나 어떤 그저 구걸하거나 이런 내용 없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택시 아저씨의 건강과 그저 미안함, 그저 자연스러운 그 말 받고 전달을 하지 않았는데,
우리가 보통의 법조계 얘기들도 그렇답니다. 어떤 통사정을 하거나 어떤 조건을 내밀거나 그죠? 어떤 부탁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탄원서를 서거나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김우중 가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답니다. 그냥 아주 따뜻한 마음에 걱정스러운 아저씨 건강만 묻고 정말 정말 몸이 깨끗한 마음에 죄송하다는 말만 순수하게 전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저씨가 참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됐다. 예, 정말 저렇게 따뜻한 깨끗한 청년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, 자식 같은 마음에 참 탄원서를 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법 쪽에서도 얘기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저렇게 쓴 그 몸 자발적으로 쓴 탄원서는 잘 없다고 하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그렇게 참 지금 또 운전을 하루 종일 왼쪽을 못 하시고 하루에 두세 시간 하고 또 쉬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건강은 택시아저씨께서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 역시도 지방에 있으지만 멀리서만 상당히 기쁩니다. 참 그리고 아저씨 참 이 방송을 들으시면 참 대단하신 분이고요. 그 마음의 따뜻함이 참 하늘을 녹일 수 있는 열 수 있는 그런 참 하늘 같은 마음이 아닐까. 그리고 또 그렇게 선처까지 바라는 내용을 탄원서까지 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그죠?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이렇게 아버지 세대로서 정말 따뜻한가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.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. 또 나중에 참 우리 김우중 가수가 자유의 몸이 됐을 때는 정말 많은 감사함과 또 고마움을 갖고 살 겁니다. 또한 직접적인 또 인사를 할 그런 기회들도 남은 인생에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것이면 과실치사고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전해들처럼 나쁜 행동한 저런 사람들처럼 재질이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. 어떤 절차정의 어떤 마녀사장이 되어서 그 순간이 참 나쁘게 보였지만 그죠? 그걸 따지고 보면 참 큰 것이 아닌데 참 작은 참회 같은 일이 부풀어져서 수박이 됐는 거죠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이용왕 기자 그죠? 그리고 참 뭐 이렇게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죠? 그래도 참 그죠? 깔끔한 어떤 결정이 나왔던 앞으로도 이제 큰 제재가 방송 자체도 제재가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. 그리고 참 그 실제 통화를 해서 그죠? 또 이렇게 취재를 한 강웅일 그죠? 분께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같은 방송을 한 입장에서 그죠? 저 역시 뭐 그런 방송을 보니까 그래도 노력을 하셨고 고맙다 이런 인사도 이렇게 방송으로서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는 정말 뭐 일주일도 이제 채 남지 않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. 그죠? 오늘은 바로 이제 화요일이 되고요. 다음 주 월요일날은 이제 바로 이제 공판 날이 되겠죠. 그렇지만 그렇지 그게 두 달 연장될 때에서 어머니 아버님들 또 팬클럽님들 아리송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예, 그 구치소에 두 달을 무조건 있다는 게 아니고 재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. 단지 그 안에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, 그냥 구속 기일 연장을 되는 거죠. 그렇게 안 하면 바로 이제 출소가 돼야 되니까 나와서 그죠?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검사 측에서는 이제 막아놨는 당연한 수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. 그죠?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논란 가슴도 많고 밤을 서칠 분도 많을 겁니다. 또 바쁜 생활 하시다가 다른 영상을 못 보시고 팔봉쌤 또 영상을 보고 처음 듣는 분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죠? 예,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계속 나누고 또 듣고 이렇게 또 퍼뜨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 사람이 또 들을 수 있고 그죠?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정말 하나하나 합쳐져서 이제는 우리가 지면을 다 달구고 또 영상이 이렇게 퍼날려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또한 그 택시 아저씨의 그 어떤 탄원서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탄원서는 파급 효과가 정말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. 그리고 전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자 단체에서 어떤 탄원서 이런 것 또한 파급이 크죠. 물론 개인들의 어떤 그죠 어떤 뭐 고마운 마음들의 탄원서도 아주 소중하지만 그런 큰 단체 그죠 또 이렇게 직접 피해를 본 예, 그죠. 피의자께서 올리는 이름 어떤 탄원서하고는 이제 어떤 질량감의 차이도 좀 있지 않나. 그만큼 중량감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좋은 재판 결과에 묻히는데도 영향을 미치는데도 소중한 어떤 그저 자료가 되지 않겠나. 그죠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죠. 그래서 모든 일은 그죠. 참 하루는 그죠. 우리가 그죠?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.
많은 사람을 도와왔고 많은 좋은 일을 해왔고 그렇게 하기에 이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어떤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 사람은 중요한 겁니다. 내가 어떤 인생, 그죠?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사람이 어떤 기로에 찼을 때는 그래서 큰 효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정말 인생을 그래도 김우중 가수가 많은 또 선행을 해왔고, 그죠? 많은 사람 돌봐왔고,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, 그 참 그 구치소로 이렇게 가면서까지 가서도 참 약속을 어기지 않고 노숙자분들의 그 배고픔을 달래두기 위해서, 그죠? 장장 250명분은, 그죠? 늘 말씀드렸지만, 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. 힘든 얘기죠. 남의 얘기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, 자기 인생이 자기가 얘기가 됐을 때는 그 쉽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모든 그러한 그죠 아름다운 행동들이 지금은 길씨를 맺어 나오고 큰 효과도 발휘하는 것입니다. 또 그런 또 아름다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의 편지 한 통이 또 택시 아저씨의 마음을 녹여서 저렇게 소중한 그저 타는 수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여름 밤을 달궜던 약 올렸던 참 이용한 기자도 이제는 그저 많이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. 그죠. 아무리 그렇지만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동냥은 안 줘도 족구한 깨지 말라고요. 그죠.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. 그죠. 다 삿대질을 하고 그 애들이 보죠. 지금 물고 뜯고 물고 뜯고 뭐 서로 간에 전쟁입니다. 그죠. 서로 비리를 폭로하고 과거 있었던 뭐 눈사롱이네. 그죠. 뭐 돈도 다 뭐가 안 뭐 별의별 것을 저기들끼리 지금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죠. 그런 걸 보면서 참 과간입니다. 그죠. 선량한 아가씨를 건드려서 또 자기들은 지금 그저 곤란 공경에 처하고 또 가만히 있는 가수를 건드려서 저렇게 공경에 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 개탄스럽게 짝이 없죠. 예, 그렇습니다. 사람은 그래서 다 자업자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. 그죠. 늘 그죠. 우리가 또 본인 혼자 인생만 아니고 또 나중에는 후손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서 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잘 가지고 매일매일 그죠. 우리가 세수하듯이 매일 마음도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바다에 나왔습니다. 이제 찬바람이 좀 이렇게 입추가 지나니 공기가 완전히 달라요. 아주 서늘한 이렇게 바람이 지나고요. 오늘도 5시가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나오기는 4시에 나왔는데요. 너무 깜깜해서 영상을 찍지 못해서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. 예,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저기 또 이제 배들이 막 이렇게 또 새벽 공기를 마시고 참 출고 나갔다가 출항 나갔다가 지금 고기를 잡고 저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죠? 인생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?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는 게 인생사고 그죠? 돌고 도는 게 또 인생사라 지금 한순간이 힘들고 고되고 참 아프고 힘들지만 분명히 또 저렇게 만선이 돼서 들어올 때가 또 멀잖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덜 돌아가는 거지 실패한 거는 절대 아니죠. 절대 실망할 필요 없고요. 김우중 가수도 절대 그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예, 방긋방긋 웃으면서 고운 목소리로 여러 사람을 울리고 그죠, 또 달래주는 또 뮤직 닥터로서 분명히 큰 그죠 큰 가수로서 아마 큰 범인의 아니 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 그래서 한 세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뭐 좋은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놀라운 가슴을 또 서러 내리시는 분도 참 밤사이 많았을 거고요. 그렇지만 통상적인 절차에 관한 일이고 남은 일 다 좋은 일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오늘도 그죠 멋진 하루 되시고요.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죠 어머나 저도 걱정입니다.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안 그래도 한 5년 고통을 받아왔는데 또 코로나가 온다 하니 심장이 벌벌 떨립니다. 이제 그 시간들을 겪어봤기에 또 어떻게 견딜까 하는 걱정이 참 많이 앞섭니다. 이제 마스크도 또 챙겨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. 또 요즘 뭡니까? 약이 없다지 않습니까? 그런 걱정도 저도 자식이 3명이나 되다 보니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. 또 아픈 자식도 있으니 또 그저 더 놀란 가슴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. 자 오늘도 늘 그저 어디 가시면 이제 마스크 좀 끼시고요. 물 많이 드시고요. 그죠. 늘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그래도 최고의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죠.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지 누가 늘 건강을 갖다 주겠습니까? 물을 또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
또 바다에나 저 계곡가나 이렇게 들어보시면 맨발로 많이 걸었으면 면역이 강해진답니다. 그래서 코로나도 또 쉽게 다가올 수가 없고 또 다가와도 쉽게 물러간다고 많은들이 그죠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그렇게 꼭 맨발 운동을 많이 하셔서 어머니 아버님들 또 시청자 구독자분들 이 건강을 미리 좀 챙기시고 면역을 키워놓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또 동해안에서 이렇게 저기 오늘 전해 때 전을 잡는 분 4시에 나온데도 저만큼 나와 있더라고요. 예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건강하시고요.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저 물 많이 드시고 또 이제 너무 또 놀라지 마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